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실 영상은 보편적인 배마랑은 좀 다른 유흥매혹 저밭 범분 배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배마의 특징은 뭐냐? 마나 소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기습을 안 쓴다. 그리고 세 번째,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 캐릭은 악세 비용이 쌉니다. 이제 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 배마는 지금 치명과 신속이 1600 그리고 신속이 550입니다. 보편적인 배마라면은 내공 연속, 격렬한 전투 트라이포드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신속을 보통 1400을 주고 그리고 용박, 보석 레벨을 8레벨을 이상을 쓰죠. 근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용포바속 보석을 5레벨, 6레벨을 끼고 있습니다. 5레벨. 왜 이렇게 꼈느냐? 물론 당연히 돈이 없어서 이렇게 꼈죠. 근데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격렬한 전투를 안 씁니다. 기술 감량을 써요. 이걸 왜 이렇게 쓰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범분 매혹 배마는 일단은 범분과 매혹으로 딜을 뽑는 캐릭이에요. 물론 내공 연속, 용발을 이용한 내공 연속, 그리고 방천 월숨도 데미지를 무시를 못합니다. 이게 메인이긴 해요. 하지만 6매혹 딜, 그리고 범분의 딜을 확실하게 이용하는 캐릭이기 때문에 기습을 뺍니다. 그리고 초심을 무조건 챙겨요. 왜? 이 초심 데미지는 범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초심을 무조건 채용을 하고 그리고 저밭을 채용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습과 돌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저밭과 범분을 넣었어요. 그래서 틱 데미지로 승부를 보는 그런 캐릭이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면은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 이 뜨는 데미지를 바속의 공증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뻥튀기를 시켜주고 잠룡의 공증을 이용해서 데미지를 뻥튀기를 시켜주는 뭐 요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런 배마다 요거는 좀 이렇게 하시는 분이 흔할지는 모르겠는데 좀 드물긴 해요. 근데 지금 이 배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쿠쿠세이튼에서 땅랩 조합으로 갔을 때 상당히 MVP에서도 상위를 먹고 그리고 쿵켈라니움에서도 상당히 MVP에 자주 뜹니다. 생각보다 세다는 캐릭이에요. 생각보다 세요. 스킬 트리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면 여기 보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분천을 카운터형으로 고정을 시켰으면 보통 잠룡을 빼고 사명권을 쓸 텐데 왜 안 챙기시나요? 아, 섬멸 나나를 쓰는데 왜 섬멸 나나를 안 챙기셨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섬멸 나나에는 공증투포가 없어요. 공증투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잠룡에 딸려있는 공격 준비 트라이포드와 붕천태에 딸려있는 공격 준비를 이용해서 상시 틱 데미지를 올리는 그런 용도로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캐릭들이 배마들이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데 이제 하나 다른 게 내공 연속 기술 감량이에요. 이 기술 감량을 채용한 이유는 매혹과 범분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예요. 보통 격전을 쓰면 격전은 내공 연속 데미지를 뻥튀기를 시킨다는 느낌인데 저는 내공 연소를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데미지는 줄어들지언정 비빔으로써 틱 데미지를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기술 감량을 쓰는 거예요. 기술 감량을 쓰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면 3초 차이죠. 지금 보면은 거의 무한 내연이에요. 거의 무한 내연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비벼서 이제 뭐 매혹 세트 딜을 뽑거나 범분을 쌓을 수가 있다. 대신에 성능이 절대 안 좋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배마들은 이제 기습을 꽂고 뭐 이런 식의 해서 얘네 방천, 월섬, 데미지 극대화 그리고 내공 연속 격전을 찍어서 내공 연속 폭발 데미지를 올리는데 저는 그 데미지를 조금 줄이는 대신에 범분과 매혹 데미지를 올렸다. 그런 식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룬은 단죄 심판을 쓰고 있어요. 지금 잠룡에 단죄를 넣고 붕천에 심판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거 정확히 이유는 쿠쿠세이튼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내면광에 속행 꽂아져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그리고 아니면 배마분들 기존에 쓰시던 룬 그대로 채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재 심판을 크게 쓸 의미가 없어요. 왜냐? 격전이 아니기 때문에 내공 연속 쿨을 맞추기가 어렵지 않아요. 바속과 용포에. 어차피 이 캐릭의 딜링의 핀트는 틱 데미지이기 때문에 굳이 뭐 안 쓴다고 해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실전을 보여드리러 가면은 뭐 이제 뭐 이런 느낌 내공 연소 막힙니다. 뭐 중간에 바속 한 번씩 켤게요. 평타도 안 쳐요. 요런 느낌. 보통 이런 식입니다. 카던 도는 것도 너무 편하고 사실 이 캐릭을 하게 된 이유가 처음에 카던 돌 때 짜증나서 돈 거거든요. 이렇게 싹 그냥 걸어 다니면은 그냥 뭐 어디 뭐 제주도 올레길 걷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걷게 되면은 이렇게 뭐 알아서 사라집니다. 둘레길인가 올레길인가 네 그런 길 하여튼 그런 웨이. 자, 이분들 대충 스펙 좀 볼게요. 자, 1472
1495 플레이. 1487 데모니. 저는 참고로 보석 지금 다 5레벨입니다. 저분들이 나보다 높으면 높았지 낮진 않겠지. 아 참고로 쿠크세이튼 지난번에 갔을 때 내가 제일 쪼레비였어. 땅 램으로 갔을 때 나 오랩 보석 끼고 그때 강투 먹었습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캐리. 아 약 8단이 아 이제 괜찮다니까. 자 일단은 보편적인 배마랑 똑같이 내공연소는 쿨을 맞춰주는 게 좋아요. 이게 또 장난이 아닌 게 쿠쿠세이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매혹 딜러들은 느낄 거예요. 만약에 한 네 정도 스펙 캐릭으로 기계를 깨잖아. 한 반피 남은 상태에서 갈고리 패턴으로 넘어가면은 톱니 패턴으로 그냥 기계 깨져 있음. 매혹 때문에 보면은 생각보다 세요. 생각보다 지금 31강투에 투사 섬섬이면 아마 데미지 비싸게 뜬 걸 텐데 생각보다 세다. 저 밭이 벨가에서는 없는 거예요. 없는 각인. 왜냐면은 권능 딜증이 저 밭 적용되기 전으로 적용돼서 저 밭이 없는 각인입니다. 그래서 벨가 버스 기사는 저 밭을 안 껴요. 아예 템랩 높은 사람이면 모를까. 계속 잠룡하고 붕천태로 공중 띄워주면서 만들어주고 요런 느낌? 요런 느낌? 그니까 저는 이 캐릭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약을 파는 게 아니라 전부터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좀 모든 클래스가 좀 다양한 세팅이 가능하다. 그리고 상당히 가성비 세팅이고 그리고 스킬도 사실 이게 막 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세팅. 그니까 자기 공증 버프가 있는 캐릭이면 이런 매혹 세트를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해서 요런 세팅도 있다 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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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참으세요. 앉자고 하자. 앉아 앉아 앉아